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이규용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예. 저희가 원래 이제 수요일 날 랜선으로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각 지역에서 하는 걸 한 군데씩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교회 동명동에서 했었던 창세기 김선희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번 시간은 좀 특별합니다. 그동안은 요 한 타임에 좀 아쉽게 그냥 한 번만 하고 말았는데 요번 오늘 이제 창세기 그동안 해왔던 거 진행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입니다. 예. 이어서. 예, 이어서 창세기 6번부터 할 거예요. To be continued. 그래서 저희가 1번부터 5번까지를 유튜브에 다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복습을 하시고 6번을 다음 주에 들으시면 되겠지만 저도 복습해야 돼요. 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서 좀 잊어버렸어요. 네, 그 다섯 개 다 들으면 5시간 걸리더라고요. 5시간까지 네. 물론 5시간 들을만한 컨텐츠예요. 여러분 시간 요즘 시간 많으시잖아요. 저는 없기 때문에 저는 대충 보지만 여러분들 꼭 보세요. 네. 네. 아, 저희 그렇게 안 하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했던 거를 한 번에 쭉 해드리려고 해요. 안타까운 건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수요일 4시에 생방송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질문도 받고 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지금 이걸 이제 바로 보고 계신다면 이 방송이요. 선거날 그렇죠. 하는 방송. 선거날 하는 오늘 방송. 오늘 정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하셨죠? 투표하셨습니까? 예. 저는 못해요. 이 사람은 못해요. I can't. 저희가 저희도 법정 공휴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일에 출근하지 않아요. 수요일 출근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은 화요일입니다. 예, 어제 저희는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서로는 그만하고 창세기 몇 장까지 하셨어요? 그동안? 노아 이야기까지 한 거. 노아 이야기까지 한 노아 이야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그러게요. 다섯 번 했는데 노아 이야기. 아니, 지금 거의 절반 왔어야 되는데 한 주 두 장도 보였네요. 저는 이 시기가 올 줄 알았어요. 시작할 때부터 1월부터 뭔가 위기가 올 거다. 영성이 역시 영성이 그래서 중간쯤에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다가 네. 그냥 놨어요. 아, 뭔가 오고 다가오고 있다. 괜찮구나. 뭔가 나는 이걸 끝낼 수 없는 뭔가가 올 것 같다는 강력한 뭔가가 있었어요. 임박한 재난이 지금 뭔가 그렇죠. 있다. 이게 꼭 재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네. 이거는 끝까지 못할 것 같다. 그냥 느낌이 확 왔어요. 그냥 진도를 못 맞춘 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어느 시점부터 그냥 놨어요. 귀찮아해. 그런 명령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가 다섯 번째부터는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는 우리 용건 형제님 찬양인들. 아,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군요. 찬양이 길어. 찬양이 길어. 아, 맞아. 길어. 찬양이 길어. 용건 형제님이 할 땐 길어요. 코장도 길고 얼굴도 길고. 그때부터 놨어요. 그래서 노아까지 하고 예. 노아가 차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입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야, 이제 배를 띄고 배를 정박시키지 못할 때 띄웠는데 정박은 못 시켰어. 정박한 시험까지 정박이 나왔어요. 오, 그러면 이제 창세기 한 10장까지 그렇죠. 갔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9장? 네, 9장. 제가 기억하는 게 강의하는 내가 아브라함까지 했어요. 예. 아브라함 시작하는 거 예. 거기까지 하고 이제 쭉쭉쭉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요셉 나오고 야곱 나오고 예. 끝나잖아요. 예. 아, 야곱 나오고 요셉 나오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배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도착하지 못했다. 마른 땅을 가지 못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복습을 하신다면 창세기 한 8장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8장 못 갔어요. 얼마 안 했다고 진짜. 8장 못 갔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읽고 다음 시간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저도 사실 잊어버렸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녹화하기 직전에 확인을 지금 했더니 어디까지 했냐면 얘네들은 아직 배에 띄어 있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 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복습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직전에 했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 배 띄워놓고 이제 기억하냐. 아, 얘네를 어떻게 배 띄워놓고 잊어버릴 수 있냐. 너무 무책임하다. 아, 까지 했어요. 그럼 결론이 같이. 하나님이 그럼 진짜로 모르고 있다 깜빡하고 있다가 아 이제 기억났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 맞다 노아. 아 맞다 노아. 약간 가스불 켜놨나? 노아 배 타고 있었나? 노아 뭔가가 있었는데
했는데 아 걔네 내가 백지원하다. 아, 결론을 그렇게 됐어요? 결론까지 못 갔어. 아 결론까지 못 갔어. 결론 안 되잖아 그럼. 아, 네. 그러니까 그러고 이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공부 같이 참석하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굉장히 담대히 맞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면은 잊어버릴 수 있다. 아 맞다 코로나 있었지. 뭔가가 돌고 있다는데. 얘네가 뭔가 아 맞다. 아 근데 기억했다까지는 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성경 공부 창세기 네. 1번부터 5번까지 듣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성경 공부부터는 이제. 사실 자신이 없어졌어요. 갑자기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이제 내가 보니까 우리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코로나 전에 얘네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 후에 기억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근데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억했다는 게 깜빡하고 있다가 기억났다 이럴 수 있지만 그냥 계속 그래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은근슬쩍 그렇게 아브라함 얘기로 넘어가려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얘기는 그냥 노아 얘기는 그냥 하고 어차피 다 까먹었을 네. 거니까 노아 얘기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거 좀 마무리하기가 내가 좀 버거워서 오늘 이 시간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네요. 그러면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이걸 합심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약간 뭉갠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희가 시작합니다. 아,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레드썬을 하면 모두가 다 있는 걸로, 노아 이야기까지는. 아, 근데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짝 봤더니, 역시 별 대단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했냐면, 나 같으면, 이 사람들이 다 이 노아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노아한테 이 뭐죠 자기 감정이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가 픽된 건데 그렇죠. 우리는 다 자기가 노아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꽤 많은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봤을 때는 이렇게 떠다니는 사람들 아 노아보다는 그런까지 너무 리얼하게 너무 리얼했어. 아 너무 지금 요즘에 분위기도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재앙 상황 욕한 거니까요. 스킵 아 이미 봤나?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 편집할 계획은 없어요. 나는 그냥 맨 앞하고 맨 뒤만 자르고 바로 올릴 거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너무 그냥 당연하게 난 노아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않을 수 있죠. 아. 왜냐하면 노아 정도 급이 그 정도신 거세요? 진짜 보니 다들 자신감 지금 막 고격성격 공부죠. 노아까지 노까지 될 수도 있어요. 노 그리고 또 제가 뭔 얘기했냐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날 폭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너 배를 만들어라 하면 저라면은 그냥 노아 안 하지 않을까. 아, 귀찮다. 아니, 생각해. 그거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려는 거잖아요. 생업은 완전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 집안일도 요즘 힘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 에반 올마이티. 캐릭터가 되게 비슷해요. 아, 에반 올마이티랑? 말투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아니야. 얼굴도 되게 비슷해. 그냥 누구나. 아, 생각해보세요. 규영 전도사님. 그쵸. 하나님 나타나서 너 배 만들어라 하면 할 수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전 저도 전데, 만약에 제 와이프가 있다면,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조기 축구를 한다 그래도 싫어하는데. 내가 내일부터 배를 짓겠다. 조선업을 한다. 그러니까. 뭐 어디 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만든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공부에서.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그걸 어떻게 잘 마무리하지 않고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가 끝나고 다음 주에는 그냥 뭉개고 그냥 아브라함으로 가는 걸로 그냥 모른 척하고 너무 많이 벌렸어요. 어떻게 뭐 마무리가 어떻게 잘 능력 이상으로 능력 이상으로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그 엄중함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노아가 감당했던 그 짐의 엄중함. 그것도 우리는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하듯이 뭐 또
그 당시에 그 죄의 무게. 그것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근데 거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표현이 되잖아요. 이것도 막 또 신학적으로 얘기할 게 많아요. 예. 어떻게 모든 걸 아는 하나님이 후회를 할 수 있냐. 그렇죠. 전지하시고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데. 그렇죠.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데 후회한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거나, 그렇죠? 후회를 했다면,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뭐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지만, 그 정도의 이제 죄의 위중함, 그 엄중함. 예. 그리고 그것을 그 감당해 나가는 노아의 엄중함. 그리고 하나님한테 잊혀짐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의 엄중함. 그런 거는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좀 놓치진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마무리 하려고 했냐 하면, 예, 여기 중요하죠. 여기서부터가 감동 포인트. 그렇죠. 그거는 예. 다음 주에. 아, 그건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아, 요거 기대감 쩌는데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안 올 수가 없게 만드는데. 여기까지 버려놓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영상을 봤다면, 이 영상에 투표하시고 나서 이 영상에 이 지점까지 여러분이 내가 이걸 왜 봤을까? 하고 있었죠. 여기까지 봤다면, 다음 주까지 봐야죠. 그렇죠. 아, 다음 주 봐야죠. 네. 이거 뭐 일일 연속은 못지 않아요. 아,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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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더 할 얘기 있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얘기해보세요. 창세기 맨 앞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아, 지금 네.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이제 앞에서부터 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를 오늘 요약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가보자. 그렇죠. 예. 제가 차근차근 해보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다섯 번 한 걸 쭉 봤는데 어우, 사실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알았어요. 얘는 참 차근차근이 안 되는 거구나. 얘는 차근차근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얘기만 하자면 몇 가지까지도 아닌데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선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의 기준. 그걸 어디 창세기 어느 부분에서 그걸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늘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아 이분 너무 자기애가 강한 거 아닌가. 자기가 혼자 막 좋아하는 거야. 왜 너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위에 한번 상상해봐요. 막 어떤 사람이 자기 뭔가를 했어. 그러면 본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다. 막 너무 잘했다. 완전 친구 없을 사람이잖아요. 착복의 취했다. 그렇지. 내가 감히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안 했는데. 그게 아닌데. 큰일 날 뿐이지. 이게 이렇게 또 몰려오네요. 이웃 마을에 애들 보내도 되는 거예요? 친정모독인데? 나는 막, 만물을 해놓고 본인이 막 비치리스라 하고 나와서 막 보기 너무 좋다 막 이러면은 좀 재수 없잖아요. 신성모독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재수 없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막 그런 저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아직 얘기 안 하고, 그거 잠깐 홀드하고. 아, 홀드. 홀드요? 그 또 뭐가 있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선악과 만들었을까? 굳이 왜? 예. 굳이 왜? 요거는 아마 거의 한 번쯤은 다 고민해봤죠. 왜냐면 저는 늘 생각했거든요. 인류가 가장 먼저 한 죄가 그거잖아요. 예. 불법 농산물 취득죄. 아하. 이거잖아요. 설이라 설이란 거죠. 그 다음이, 그 다음 죄가 불법 농산물 유통죄. 아. 유통했어요. 옆 사람에게. 아, 그렇죠. 강추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생각한 게, 왜 굳이 그걸 해가지고, 만약에 그거, 아예 그게 없었더라면, 우린 지금, 뭐예요? 저랑 우리 정도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 전사님. 지금쯤 한바수목원에서 껄개 먹고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요. 보통 그래도 나뭇잎 정도 그림에 보면 가려주더라고요, 보통.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부끄러움 없었을 것 같아. 지금은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때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저는 약간 창세기가 튜닝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준비하는 거. 네, 여러분 그러니까 튜닝. 떡밥을 좀 투척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세팅하고. 세팅하는 거죠. 지금 세계관을 세팅하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배경. 그렇죠. 그래서 뭘 세팅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킹맘 짱이다. 아, 내가 짱이다. 내가 짱이다. 이 바닥은 내가 접수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가 받아들이면, 혹은 너가 이제부터 할 얘기를 통해 네가 받아들이게 될 거야. 혹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희들 보게 될 거야. 약간 이제 요 튜닝을 까는 것 같아요. 성경이라는 책에. 그렇죠. 시작점에서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도 나는 좋다 나쁘다를 정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기준이다. 그 얘기야. 내가 기준이다. 좋다와 나쁘다의 기준이 여기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선이 무엇인가, 선함이 무엇인가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이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다. 아하. 튜닝이란 걸 할 때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할 때 이제 바이올린이 제일 바이올린이 여러분 요기를 잘 안 들으시고 이제 앞에서 뭔 얘기하는 거 끊으셨으면 완전 이게 참람한 영상이 될 뻔했어요. 아 참람하다. 나는 자뻑에 취했다. 이런 거 끝나고 진짜 이게 이음마을 애들 보내면 안 되겠구만. 못 쓰겠네. 이렇게 될 뻔했는데 그 입장은 아직은 좀 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입장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 정리가 안 되군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약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다.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혹은 아니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 입장이 이제 중에 뭘 선택하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기, 물론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지만, 예.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야의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아까 어떻게,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도 그렇고, 많아요. 막 가나안 땅에 가는 이야기, 거기 민족들을 다 막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수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봐 선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예 기존 맥락이 아예 세팅 자체가 야 나는 선해. 내가 그 기준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그리고 무조건 선해.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리를 좀 하자면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니 선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다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납득 가능한, 이해 가능한 존재. 그러면은 믿음의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식의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지적 범위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나는 무조건 선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들은 그룹으로 선해.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의 이해와 납득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그래서 요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여정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모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불확실하니까. 예. 네. 근데 불확실할수록 믿음이라는 포션이, 믿음이라는 그 분량이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저는 창세기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브라함 얘기 그렇고 노아도 얼마나 불확실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역시 불확실했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야기할 요셉, 야곱 다 아니 다음 주부터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할 건데 사실 여러분 잘 잡아야 돼.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아브라함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셉과 야곱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불확실하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렇죠, 하나님이셔서 그렇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정으로 이제 여러분이 들어와 초대합니다. 들어와. 아 참람한 방송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 정도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다른 이야기도 들어있었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아 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게 우리가 다 이해되건 이해되지 않건 따라간다. 네. 근데 요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광신이라고 부르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을 비추어 봤을 때 상식 악한 행동들 상식적으로 예 네. 우리 안에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네 그럴 때도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건 선한 거야 이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 그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럼 난 차라리 그냥 안 선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이 성경 공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성경 공부 방송 창세기 예, 듣고 계십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신학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마 정도 목사님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초대교회 신학자인데 예. 아, 오리진인가? 그렇든 그런 신학자 오리겐 그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일단, 하는 얘기 일단 그냥 아무거나 던진 거죠. 아, 기억나는 이름 아무거나 맞아요. 떠오르는 예. 그거였어요. 어차피 몇 명 안 돼요. 사실 초대교회 교우는 또 일찍 죽으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신학을 표현한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신학이라는 것은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해를 구하는 믿음이라는 예.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해는 다 없어지고 믿음만 가져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납득해 가려고 가는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맞는 말씀이신 게 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런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나는 확신을 가져야 돼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신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 저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믿음의 여정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고난과 고통 중에 질문일 수도 있고 세상을 보면서 너무 말이 안 되는데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가는 신앙이 아닌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면 질문할 게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무조건 계속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예. 것은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창세기만 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도 너에게 이제 너에게 민족을 줄 거고 땅을 줄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안 주잖아요. 예. 그동안.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그걸 아니야 믿어야 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갔다 해요. 아,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시냐? 중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줘요. 되게 띄엄띄엄 업데이트하잖아요. 약속 한 번씩 다시. 그렇죠. 되게 띄엄띄엄. 네. 네.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그런 뭐랄까 꼼지락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탓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의 그 여정 자체를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뭐 욥도 그렇고. 계속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저는 그래서 아까 하신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창세기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사실 성경 다 모든 부분이 그렇죠. 출애굽기도 그렇고 네. 나 한번 믿어봐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근데 하나님 믿고는 내가 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하면은 그 질문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되게 가치 있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믿어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여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도 고생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이 두루 우여곡절이 많죠. 네. 거기 우여곡절이 많고 그래서 무조건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속에 던지는 질문과 그 질문 속에 만나는 나의 역경 속의 하나님.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네. 하나님은 선하신 거니까 니네가 납득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따라와 봐라 한번 계속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납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쩌면 뭐 평생 가도 그렇죠 예. 다 할 수 없어도 이런 고품격 성경 공부하고 근데 사실 저는 기독교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고 진짜 전부 다 그렇다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그렇죠.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라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진짜 어떤 분들 뭘 보는 분들 계세요. 예, 간혹 계시죠. 듣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뭐 그런 분도 훌륭한 분들이기도 한데 전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라는 여정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결국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 자체의 가치를 그렇죠.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 그렇죠.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창세기 이 김선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창세기 성경 공부야말로 딱 시의 적절한 성경 공부가 아닌가. 아, 예.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되네요. 장난? 진짜 영혼 없이 그냥 막하네요. 이거는 참고로 녹화할 때쯤에 교회에 오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원래 지금 계획이 없었는데 아까 퇴근했다가 잠깐 뭐 가지러 왔는데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방송이 길어져서 당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계가 없어서 근데 대충 느낌상은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이제 정면샷 띄워드리고 네. 음악 쫙 깔아드릴 테니까 아 진짜요? 요거 마지막 영상 편지라 생각하시고 아, 영상 편지 네. 마지막 1분 요 마지막 1분에 딱 감동을 빡 힘줘가지고 진짜요? 다음 주에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아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몇 시입니까? 수요일 몇 시입니까? 아직 결정 안 하셨군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거 라이브로 합니다. 라이브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내가 8시 안에 이걸 본방을 사수로 하겠다. 용건 형제님이 찬양 인도를 했다면 8시쯤에 시작해요. 아, 7시 반에 시작해서 이분이 찬양 8시쯤에 끝나요. 그러니까 8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8시쯤에 라이브가 될 예정인데 뭐 시간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몇 시 하는지 잘 유의주시해 주세요. 아, 제가 갑자기 딴 얘기 너무 길게 한 것에 미안한데 저희가 그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에 아래 보면 구독 있어요. 구독. 종모양 된 거. 구독 누르시고 알림. 구독 누른 다음에 또 알림이라고 있어요. 종모랑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저희가 생방송을 가끔씩 이렇게 예고 없이 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 핸드폰에 딱 떠요. 그냥 바로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합니다. 누르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알림 켜주세요. 예, 알림 켜주시면 여러분 저희 방송 자주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안 해드릴게요. 여기 한 가지 더. 네. 저희가 웬만하면은 예고 없이 시작하지 않고 SNS. 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함께하는 교회, 인스타그램에 h.toc 검색을 해주시면은 많은 어떤 소식들을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광고 열심히 하네요. 예.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아, 예. 그러면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 마지막 멘트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뵙게 됐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오래 가게 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 과정 중에 이제 여기저기 저희 교회 공동체 가족분들 중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저희가 듣고 있어요. 예, 그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고 또 어쩌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신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성경 공부 같이 하신다고 그 답답함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약간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같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준비 열심히 하고요. 우리 서로에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 되면은